정부는 무기절 필요 농민을 위한 예산 지원 300억을 즉각적으로 책정하라! 안녕하세요, 적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이제 벼 수매도 다 끝났고요. 네. 우리 그 대월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벼 수확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수매량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예, 올해 그 정말 봄부터 이상기후에 우리 조합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1화 격려를 드리면서요. 특히 그 벼 타작과 관련한 수매는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이면 최종 마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있는 농가는 논이 많이 빠지는 부분에 일부 콤바인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좀 돌려놓은 부분이 이제 대다수고요. 올해 수확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주 겪어보지 않는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실이 안 좋고 또 여물지도 덜 하고 또 병충해도 있었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한 500톤가량의 수매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약 4,100톤 정도가 올해 수매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되어서 우리 농가의 고충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살림살이가 어렵게 될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대월농협에서는 지원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벼가 뭐 한 500톤 정도 감소가 되면 네. 이제 농가 소득에 이제 그 바로 직결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비료를 구매 시 정부 지원 예산이 지금 뭐 미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전에 농민신문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22년경에 이제 그때는 경제 상황이 급격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의 생산 원자재인 무기질 비료, 다시 말해서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구입할 때 너무나 원가가 많이 폭등하여서 정부가 부득불 일부 정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금 일부가. 그렇게 해서 약 3년간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이제는 그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재정의 그 세수의 부족이라든가 원인이야 있겠지만은 올해 일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저희 농협중앙회와 우리가 필요로 전국의 그 농민이 수혜받을 지원 금액 비료 부분의 지원금은 약 한 농협중앙회 뜻대로 한다면 한 3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체의 예산이 기재부에서 책정되지 않아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전국에 330억이 예산이 들면 우리 대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네, 이제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 지금 정말 그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또 우리 주국인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비료 같은 생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쌀값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특히나 또 아까 전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원율도 낮고 또 벼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농가가 어렵다 여기에 내년도에 비료 구입할 때에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 우리 농협 단독으로 부담해 될 돈이 약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수도작에 종사하고 있는 1,110개 정도의 농협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농가에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참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과거에 1차 공업화로 부국강병을 추구할 때에 정말로 우리 농가의 희생이 컸습니다. 특히 또 근자에는 몇 년 전에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도 우리가 수출 주도용으로 국부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농업 분야가 대폭 양보하고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는 반도체 전자철강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황을 누리는 막대한 부는 당연히 양보를 한 1차 산업인 농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구호뿐이고 어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천관내 10개 농협 중에서 그러면 각 농협당 8천만 원이라고 보면 8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될것 근데 이제 같은데. 얼핏 계산하면 그런 논리가 나오지만은 이제 각 농협당 농지별 면적이 있고 수도자 종사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여하간에 우리 무기질 비료에 관련한 예산은 현 시점에서 책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경제대표하고도 아까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농협중앙회도 애가 타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니까 조합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조속한 시일에 서명부를 취합해서 국회에 어기고 농예수위원장을 만나고 기재부 차관도 면담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이 못하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맨날 그 싸움질만 하고 말이에요.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뭐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쪽하고 좀 협의 좀 해왔나요? 시는 뭐 내가 행정기관에 하는 일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좀 논리는 벗어나고 있지만서도 대다수 농사에 짓는 전문가는 농민입니다. 조합원님이신데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 소린가 하면 알찬면은 폭염에 굉장히 약한 품종이다. 품종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편한 진실이지만 쓰러지도 않은데 수발화까지 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알찬미가 탄생된 배경이 정치 논리로 뭐 일본산은 나쁘다 그런 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앞으로 이상기후 폭염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는 데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할 만한 폭염에 강하고 수발화 현상이 나오지 않고 여물이 잘 들고 수확량 떨어지지 않는 품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행정기관과의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러한 벼품종을 도입한 기관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자의 오창농협조합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알찬미를 많이 심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절대로 알찬미를 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도청의 고위 농업계의 고위 간부하고도 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금님표 이천설의 명성을 유지하고 제값 받고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만이 농사 지을 수 있고 특화되고 가장 품질 좋고 수확량 많이 나는 이천만이 심을 수 있는 우리만의 품종을 독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서라도 그 길만이 살러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제 질문하고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시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단체도 행정기관에 건의도 좀 해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 초쯤에 그 농업인 대회를 지금 시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 대회가 열리기 전에 그 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정말로 세계 경제가 뭐 국제전으로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경기 부진과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최종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님이 대한농협을 사랑해 주시고 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금도 돈만 있으면 다 우리 농협에 맡겨주시고 또 대출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전 이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인 장점인 이용자와 동시에 주인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대한농협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긴급하고 그러한 것은 통합 RPC에 관한 적정성, 과연 통합 RPC만이 만능인가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인근의 여주 같은 데서 난리입니다, 난리. 자본 잠식까지 들어갔네, 뭐,
중앙에 양곡부에다가 거점 알피스로 사가라고 그러는 등등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무조건 통합만 하면은 만능은 아니다. 그것도 이제 대의원 분과위원회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사동지구 신규 취득한 부지에 있어도 가장 시급한 것은 농협 재산 손실을 막고 우리의 토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는 진출입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시에 지금 사동리에 4차선 도로 준공하는 거와 맞춰서 우리가 개설을 못하면 맹지로 전락하고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 농협의 뜻을 모아서 우리 농협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될 것을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항상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